여기 있다. 여기 왔다. 한번 들어보자. 옛날에 마왕이 세상을 위협하던 시절 마왕을 막기 위해 용사가 나타났다고 하네. 죽은 동료를 살려냈다. 빨리 자라. 좀 풍년 건들지 말고 좀. 잘 돌아왔네. 아무래도 내가 봉인하고 있던 마왕이 깨어난 것 같다. 네가 자세한 설명도 안 하고 나를 괴롭혀서 내가 봉인을 유지할 힘이 없어진 것이지. 야, 마왕이 살아났는데? 맨날 말로만 대단하다고 하지 말고 내느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싸우지 마시고요. 도네가 밀린 것 같사옵니다. 현재 3시 36분. 기분 좋게 현안 클리어했는데 좀 봅시다. 좀 여러분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어? 벌써 14개월이네요 키읔키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카님. 고마워요. 봉인을 다시 준비하는데 오래 걸린다. 마을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마왕의 힘을 약화시켜줘. 지금 팔로우 채팅이에요 지금. 어떻게? 봉인을 하려면 좀 기다려야 된다고? 일단 이거 한번 말 걸어봅시다. 새로운 의상 PPAP 와 샌드 파플루즈 몰사랜딩. 나 포인트 두 개네. 일단 이거 찍을게. 만렙됐다 나. 풍뎅이들의 잘못된 사랑이 혼돈의 카오스를 낳았다. 돈이 없네. 총기류가 던전에 추가. 얻은 의상 스킨. 총기 공방이 낫겠는데? 화이팅 LP3. 하나 스킨까지 할 수 있네. 와 이거 뭐야? 재장전 로봇 카엔? Take it easy, man. It is 총이 엄청나게 많네. 라이트세이버, 방어무시도 있잖아. 제트팩? 공중 날 수도 있네. 헐 완전 템 추가됐어. 상점에 얘기해야 되나? 뭐야, 챕터 총 줬다. 클리어 축하드려요. 챕터 2까지 가시나요? 아니면 끝인가요? 일단 가볼게요. 챕터 2 어떻게 가는 거야?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난 엔딩인 줄 알았는데 스텝놀이 나왔는데 챕터 2는 뭐야? 이번엔 주사위가 없으니 한무통을 보고 싶다. 가볼게요. 뭐야, 1층부터인데? 뭐이? 마왕이 있는 거야? 1층부터 다시 가야 되는 거? 때려 때려. 뭐지? 갔다 나가, 갔다 나. 이게 뭐야? 이 챕터 이거 물어볼게요. 예, 네, 이거 이 챕터 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챕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2회차인 거야? 이거 물어볼게요. 예. 네. 이제 훈수하셔도 됩니다. 물어보면. 응? 이거 왜 처음부터 시작해? 뭐가 있는 거야? 짐 볼 수 있다고? 아, 그래요? 그럼 2층 가자. 됐다. 2층까지 가자 그러면. 잘 됐네. 찝찝했는데. 2층 깨면 되죠? 상점. 총 같은 게 새로 나와야 될 텐데. 건전 리치 같은 개념이에요, 형님. 뭐가 있네, 진엔딩이. 그러면 마지막 걔 그 여자의 걔는 뭐야? 없잖아 그러면 걔. 그냥 바로 되는 건가 보스가? 야 좀 제발 그만 좀 싸워 여러분들. 그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래? 원트 기원합니다. 어? 왜 그러는 거야? 어? 월요일이라 그래? 고급 피스톨. 좀 좋게 좀 합시다 여러분들. 얘들아, 힘들어요 방송.
15발이네. 다 재밌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일을 안 멀어. 공속 빨라. 어제 형님 하시는 거 보고 재밌어 보여서 사는데 재미는 있긴 한데 아이템이 좀 적은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배치된 아이템 좀 늘려주셨으면 처음에 아이템이 좋겠어요. 좀 적은 것 같아. 아까 총 먹으니까 바로 풀림. 일단은 선 위력 가고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방어력이야. 방어력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한테. 물량님 몸 상향 건으로 인한 입금 확인 완료했습니다. 챕터에서도 원하시는 상향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먹자 먹어. 이천 빨리 갑시다. 8시 아 그때 그냥 끌걸. 에이 설마 가겠지. 한번 깼는. 이거 다시는 20초 못 가는 거 아니냐? 일단 그 부분 안 쓸게요. 얼로인의 게이트. 야, 그거 거의 다 쓰고 나 몰랐는데. 완전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완전 어이없네. 앨범 주사위 만취 2세대를 모아야 클리어 시켜드립니다. 개 억울합니다, 지금. 풍영 엔딩까지 30분 정도라네요. 하하하. 아무튼 제발 여러분들 싸우지 마시고 스포 혼수 물어보지 않으면 제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다 싫어해. 여러분 채터에 좋아하는 방 없다고. 물어보면 얘기하면 딱 좋잖아. 아 센즈 아시는구나. 겁나 셉니다. 이게 괜히 그런 게 유행하는 게 아니야. 그게 왜 괜히 유행하겠습니까? 다들 싸우지 말고 가져라. 파란 핫도그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재단? 야 근데 나 그거 왜 발동이 안 됐죠? 아 그거 없구나. 그거 안 찍었구나 신비. 내려갑시다. 님 진짜 죄송합니다. 7시 사건 알람 다시 예약 좀 할게요. 지금까지 안 주무셨으면 못 잘 듯. 아까 근데 크리가 미치긴 했어. 잘 나와서 그런 거 같은데 상 드셨어도 주사위랑 망치였으면 길 잘 나왔을 듯. 망치. 아 망치 아깝다. 아까 크리가 50 넘어가면서부터 주사위 있으니까 크리 데미지가 미쳤었거든요. 크리 50으로 한번 노려봐. 주사위 없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 감사합니다. 진노의 날림 5만원 후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전 제대로 깨고 100만 듣겠다. 특수분들 재미있게 봅시다. 선넘지 말고요. 네 화내지 마시고. 뛸 수 있을까 근데? 왜 이렇게 쎄 이거? 이거? 새로운 버그 무기 찾으러 가져와. 이거 쎄 쎈데? 잠깐만. 이거 쎄다 같아나. 40이야. 잠깐 좀 받쳐놓을까? 선언. 저거 만땅 채워놓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위력 10 찍었다고? 그거 치고는 되게 쎈데? 35인데? 그냥 평타가? 이렇게 쎘나? 모든 무기가 오리고 수치가 이상하게 조정되었네요. 다음 업데이트 기능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게임이 계속해서 오류와 버그가 나오네요. 죄송. 짜빨짱. 이거 죽으면 챕터 1 처음부터 천자 천통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 60 뭐야? 데미지? 아까 그거 언덕된 거다. 데스 초당 한 번? 버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 장전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데미지는 미쳤는데 한 발 쏘고 재장전을 해야 돼서 60이라도 그럼 미쳤지. 보스 한 방이겠는데? 보스 한 세 방이면 가는 거 아니야?
개장전을 찍으면? 좋은 걸까 이거? 스피드 리로더 재단속도 20% 고급 재장전 이런게 나오네 이제 아까 언락해서 이렇게 된다면 총통이가? 아 별로 그거네 조금 더 빨리 장전되네 빨간색으로 좀 더 빨리 장전해줄 수 있는거? 저희는 풍영 더 봐서 행복한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 기본 장전속도 빨라진걸까요? 일단 이제 이번엔 총으로 간다 이번엔 총으로 갑니다 아 일단 이건 보스전에서 써 저쪽은 너무 꾸려 응? 벌써 8시야 아 고만번만 쓰면 안될까 이거 다른 무기론 안돼 고만번만 쓰시다네 2판 못깨면 테이블 쳐겠습니다 아니 봉이 좋긴 했는데 그 정도 아니었다고 아까 그거 주사위 빨이라고 치명타 빨이야 몇층이신가요? 저는 3여층이요 아 봉이 좋긴 근데 보스들은 아니 쫄은 모르겠는데 보스들이 미치도록 들어가긴 하더라 돌리면 되니까 보스들이 미치게 들어가긴 하던데 보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긴 했어 그게 원래 그런건지 아니면 음식 봉게이트 사건 음식 한번 먹고 가죠 위력이야 위력에 재장전 가보려? 보스예요? 장전 안됐어 아씨 쏴볼게 아 미친 얼마 달아? 아 그냥 이걸로 해 개쎄 이거 쯔바니까? 개쎕니다 총 필요 없어 칼이 최고네 총형 우리 이번엔 한번 가자 마침 좋은 템도 떴고 천자 총통하면 우리 조선의 고유 무기이잖아 외란 때도 활약했고 저놈이 나오네 눈깔놈이 개포 꽂았어 이거 아 유로락 풍뎅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유. 유럽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풍영이 10만 원 감사합니다. 여기는 오후 8시라 꿀잼입니다. 첫 돈에 화이팅. 어유, 고맙습니다. 새벽 8시예요? 아니, 아침 8시? 오후 8시? 어유, 고맙습니다. 유럽 분들님 고마워요. 유럽 9시야? 오 디멘션 아 까타나가 대시 공격이 없어서 약간 세구나 루비 목걸이 깡철장아 디멘션 갈까 초당 5인데 써봤는데 별로야 디멘션 아까 했잖아 다섯 번인데 초당 다섯 번 휘두르기가 힘들어 저놈을 죽여 아 그걸 맞으면 어떡해요 집중하자 20층까지 가야돼 갈 길이 멀어 이거 진보스 잡아야돼 이거 아니면 할 수 없는 놈이 돼버려
대포 차지 알자고? 맞아요. 차지해야 돼요. 총 종류는 다 차지해요. 얼음 어딨어 얼음맨? 얼음은 제일 짱나. 이거 봐요, 이거 되게 세다니까? 이것도 설마? 이 초 칼 이상해, 좀 세. 아까 봉보다 센 거 같은데 위력 10밖에 없는데? 위력 50이구나 나. 위력 언제 50까지 올렸지? 레벨업해서 그런가? 레벨업해서 그런가 보다. 위력이 어마어마하구만 지금. 공격 찍어서 공격 10 집어서. 아 맞다, 10, 10이 뭐였죠? 그쵸, 공격 10이 뭐였죠? 무적 풍화륜이 아니면 못 깨버리는 것인데요. 30%일 때 피 많이 쓰... 아 많이 나는 건가? 쌈담봉이요. 나 분노 10 찍었어. 벌써 자동거임? 여기 니들 인생에 횡수 주세요. 그냥 히읗히읗히읗만 치면서 보자. 푸녀 파이팅. 그걸 하지 말라 그랬죠. 남 지적하지 말라고. 내가 할게 싸움나니까. 그것도 훈수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러 싸움나게 하려고? 아무튼 여러분들 좀 좋게 좋게 합시다 좀. 예? 힘들어요? 남자는 힘, 여자는 분위기 없으면 다시 돌아온다. 아프어. 아 집중 안 되네. 너무 많이 맞아버렸고 다음 보스 아니지 아직. 위력 극한의 위력 간다. 그 다음에 방어 못 먹고. 아깝다. 4% 한 10% 돼야 돼. 보고 찍어야 돼. 보고 공속? 아 먹기가 애매하네. 크리 확률이 너무 낮아 지금. 저거 랜덤이라더만. 형 6kg 뺐었는데 설 지나니까 다시 돌아왔어. 실화야. 설에 많이 드셨나보네. 한층 더 남았네. 손에게 기억을 잃으면 손이 업. 나 지금 체력 먹거리 없지. 풍영 극한의 회피력은 별로였나요? 회피해도 다 맞더라고요? 아씨 방어야, 방어가 짱이야 나한테는. 지원 넘기 앙비고 성능을 클리어한 스위치 캠잘스 부모량에게 이 정도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묘 뜨뜨 블러드 트레일. 그냥 보고 즐기자. 아아아 그러려고 보는 거잖아. 그리고 풍영 혹시 입에는 날 수 있다고? 다시 가서 위상실 한 번만 보여줘요. 네 위상실. 날개 뭐야? 날 수 있다는 게 뭐지? 남자가 대박. 화를 사면 게이바이보우업 키읔키읔키읔. 제장 좀 빼자 일단. 날개 뭐야 이거. 헐 뭐야 개사기잖아. 끝나버렸다. 끝나버렸어. 부수다보다 더 좋은데? 이동속도 10%? 뭐야 이거 개꿀인데? 아 피 많이 달았어. 대시를 잘 써야 돼. 대시 대시로 회피해야 돼. 집중하자잉. 아! 혹시 풍영 게임하는 죽어요. 거 보려고 오는 거예요? 전 얼굴 보러 오는데 돈 잘. 집중해. 죽어.
좋아, 이거 나에게 좋은 건가? 근데? 좋은 걸까? 형 그냥 박달나무공 쓰자. 아까 깬 건 박달나무공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번 편왕에 있을 투명운을 모두 소진한 것 같아. 왠지 느낌이 그래. 좋아. 날개가 좋다고. 손 드세요. 날개 좀 애매하다. 굳이 날아다닐 필요는 없는데 이 게임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써보죠. 형 총통 업그레이드 바람에 타고. 우와 크리 82. 뭐지 크리 데미지 주사 있었으면 대박인데. 아! 형 빛이 있었어요? 죽는다. 밥 먹어야 돼 이거. 아 음식점에서 밥 먹은 극한의 손앤디. 34에 28 뭐야? 날개 좋은 거 같아요. 맞기 좋은 거 같아요. 이런 걸 먹어야 되다니. 냥냥이님 시켜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안 좋은 템은 없어. 뭐든지 다 좋지. 총통 빼고. 이런 애들한테 안 당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렇게 위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메리트고요. 경찰 방패 새로운 거 나오기 시작한다. 공격력 00이고 방어력 15에 5마끼가 있어요. 아 잠깐만. 이렇게 간다면? 날개 달았으니 이제 승천하면 경찰? 되잖아. 5마끼 이거 어때? 이동 속도 말고 스피드 리로드. 하늘을 나는 경찰 간다. 엄마. 다 돌았나요? 65, 35 정도 먹을 수 있긴 한데. 다음 층 보스거든요. 3단. 이거 완전 보스 이걸로 깰 수 있냐? 2층 보스. 뭐야 돈이? 머니가? 머니 머니. 와 플라잉 폴리스다. 어차피 못 먹.. 저기 아 저거 먹을 수 있는데 이거. 28 회복. 역시 게임의 종착역은 룩다리지. 총은 2층 보스에 별로야. 일단 좀 필요 없는 거 팔게요. 근데 딜을 할 게 요거밖에 없네. 까타나. 아니 메르시님 궁 쓰고 총만 쏘지 마시라고요. 읏. 까타나로 폭딜 해버려야 돼요. 예. 총통 팔아 이거. 부려. 3단봉도 쓰레기. 30짜리 먹고 가자. 피 먹고 가자. 아까 전에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역전을 이구어냈거든요. 까다나 폭들 갈게요. 나르니까 그 쫓아다녀. 설마 나오는 거 아니지? 아까 나 아, 맞네. 아까 그 올라가는 맵 있잖아. 날개 있었으면 끝이네. 뭐야 내게 다 없어지지 않았어? 거기 서요. 아 피 먹지 말걸. 넘나 쉬운데요. 지금 샤워하고 왔는데 왜 나가가네요. 날개 먹었어. 아 좀 위험해. 둘 셋 넷 다섯 여섯 팍 탁 탁. 강하다. 야 칼이 더 좋아. 박달나무 개뿌리 칼이래. 답은 칼이야. 최대 체력이랑 먹을걸. 어! 제트팩 하면 날 수 있네. 예? 제트팩
제트팩으로 난다. 이렇게 난다. 약간 좀 없이 나라. 전술의 시작? 제트팩 게이지도 있어요. 밑에 보이세요? 왜 안 날아 이제? 쿨타임이야? 아, 두 번 눌러야 되는 건가? 날개 하이우환이 나와. 날개가 완전 전술템인데 이거. 제트팩은 그냥 이동 속도도 없고 개구리인데요? 삼신기 모으자고? 갓진반. 나이스 몬스터 세 번 연속. 아이템 공짜. AK! 아 AK 반동 너무 심한데 M4 없나? 오 공격력 6.2에 수류탄도 있네요. 아 뭐야 양손이네. 25발 폭탄까지. 사기인데? 끝났다 녀석들. AK 간다. 오케이 물량. 데미지가 좀 작네? 7? 스피드 리로드 껴야 되나? 연애한대요 이거? 나를 공격 못해요. 난 날개가 있어서. 이거 합시다 여러분들. 총은 개뿔이 총이야. 칼이 최고야. 단 그거 있어가지고 날개 개사기 끝났죠? 예. 네. 먹을 거. 분명 몇 시간 전만 해도 썩은 칼 들고 막고 다녔는데 지금은 날라다니면서 총 쏘고 있네. 녀석 방패맨 녀석. 불쌍한 녀석. 어 뭐야? 날 물어? 쇽쇽. 이걸 날 무네. 3라운드 보스요? 그러네. 쫄만 만지게. 근데 이게 죽창 던지는 애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피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하늘에 떠있으면 나 못 맞추잖아 보스. 가템 더블 업고. 재장전 로봇이 뭐야? 아까 봤는데 그거 뭐였죠? 재장전 해주는 그 무슨 역해 있던데? 그럼 재장전 안 해도 되는 게 아닐까? 무한 폭딜? 서큐버스! 아 피 은근히 많이 달았어 지금. 죽어 이놈. 어디서 쏘는 거야? 조준 실력이? 대시 안 되냐고? 대시 대시. 수류탄이다 이놈아. 일단은 다음 맵 딱 갈 때 25발에 수류탄 갈겨버리고 칼질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갈겨버리세요. 하늘에 있으니까 난 어차피. 이건 파라인가 메르시인가 겐지인가. 저기 피 많아요. 귀고리? 음식 39 일단 보류. 돼지 당연히 돼지. 돼지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발키리 슈트가 가동된 겐지 76. 이속 반지 개구리고요. 풍영은 수류탄을 수류탄이라고 발음한다. 귀여워. 뭐요? 수류탄? 왜 안 나가죠? 너무나 빨리 깨버려서. 나와.
벌써 다 깨버렸구만. 7층 8층 다음 보스는 아니고 약 먹으러 가서 최대치락 먹고 저거 두 칸을 먹자. 그럼 10, 10, 20, 64 아니네. 일단 음식부터 먹어. 먹고 최대해야 된다고? 아 최대하려면? 그렇군. 최대치를 얼마죠 지금? 16? 16이면 먹을만하지. 근데 하나밖에 못 먹어. 어, 닥치고 위력 6크리 데미지. 6크리? 6크리 가겠습니다. 아까 크리 데미지 좋았어. 20은 돼야 먹을만하지. 그 솔직히 딜이 쩔면 먹을 필요도 없어. 딜로 녹여버리면 되니까. 아까 그 봉처럼 폭딜로다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패턴은 아니까. 아 맞다 진보스지. 진보스는 처음 가보니까 모르겠구나. 8층 크리 지금 몇 프로냐고요? 2퍼 크리 확률부터 올려야겠는데 주사위가 없으니까. 아 주사위. 아니 2챕터 가게 되면 아이템은 다시 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처음부터 해요? 근데 나 주사위가 없어 지금. 미친 스프링 신발 또 나왔네. 일단 피 안 먹고 갈게요. 나올 거야 근데 주사위. 주사위 나왔으면 좋겠다. 오 먹을 거 너무 많고요. 뭐야 이거? 보스 있다 보스. 파란 놈들 뭐야? 그거 의지 쓴 건가? 많이 달았다. 날고 있으니까 오히려 대시를 더 안 써. 승총 장난해? 이게 대시에 무적 기능 있는 거 아시죠? 날지만 멀고 쏘란 말이요. 죽창맨부터. 나머지는 못 올라오거든? 아 도끼맨. 나에겐 날개가 혈성 먹거리. 이걸로 피통 채울 수 있거든요. 너 잠깐 꺼져봐. 피 좀 채우게. 템 좀 팔아야겠는걸. 혹시 모르니까 경찰 방패는 팔지 말고. 뭐야 왜 안 끝났지? 옆에 가서 좀 몇 개 팔아 저기 받쳐야겠는데. 일단은 찾았고 나가는 길 보스 찾았고. 재단에 바칠게요. 스프링 꺼지시고 화승총 꺼지시고 고급비스톨 꺼지시고 제트팩 꺼지시고 스피드 리로더 내뜨시고 이속반지 꺼지시고 새총 꺼지시고 은반지 꺼지시고 웰피 꺼지시고. 만땅이네? 취소요 취소. 야 그럼 만땅 안 받고 왔잖아. 아 그냥 왔네. 확인해보려고. 맞네 전설 안 바꿔 왔네. 안 팔았어 안 팔았어. 취소했어. 돈 주고 팝시다. 상점 못 찾았어 아직. 여기 채웠다고? 벌써 저렇게 채웠다고? 아까 다 채우지 않았어요? 뭐야 뒤에잖아. 그래? 벌써 채웠어? 기억력 진짜 신기하다고. 그쵸 이게 바로 스트리머 두뇌라는 거예요. 힘든 일도 응? 빛의 인도자 양손 22에 35 초당 공격을 수 두 번? 끝났다. 스프링 신발이랑 날개랑 같이 입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모르겠고 끝나버렸고요.
빛의 인도자 주시고요. 투명 스프링 신발 공중에 있을수록 데미지 증가하는데 날개랑 같이 쓰면 창세지지 않을까요? 스프링 신발이 데미지가 높아진다고? 공중에 있을수록?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말이 없는데. 진짜야? 팔아버렸는데? 정말일까? 오크리 일단 놔두자. 그래? 그럼 나 스프링 신발 괜찮지? 날개랑 오! 빛! 빛 그 자체 형광등 아니냐? 땡겨서 쏘면 빨리 나가고 공속은 미치도록 빠른데? 거의 보스한테 이렇게 앞에서 극딜하면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장전도 필요 없잖아. 무한이잖아? 끝났다. 끝났네요. 네. 끝내겠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러 왔습니다.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약해? 빛인데. 엉거리라 그래? 데미지는 좀 약하네. 35 아니었어? 데미지? 아 모아에 센 건가 보다. 모아야 그냥 짤자리는 약한가 본데. 차지 안 하면 약하나 보네. 차지해야 돼. 빛으로 때려서 눈곱만 당하는 거임. 오 미친. 뭐야 1 데미지도 나와. 씨 모아야 센 거네. 근데 모아도 그렇게 세지가 않은데 애매한데. 차라리 칼이 나을지도 보스한테는. 쫄처리 할 때는 원거리니까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활이랑 새총 공속 보고 속은 사람들도 속았지. 이게 더 빠른 것 같은데. 어? 더 모을 수 있다고? 상이면 위상에서 범죄자 실루엣이라고 있어요. 이미 누가 알려졌나? 한 번. 더 모을 수 있는 건가? 더 한 개씩이고요. 아씨 독. 독 때문에 은근히 많이 달아. 하늘 나는데 독을 왜 맞죠? 받아라 큐피트의 힘이다. 큐피트의 화살을 받아라. 나타나라고. 아무도 안 나타났고. 큐피트 와 60에 모으니까 센데요? 빠르게 30 칼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애매하네. 섞어서 써야 되나? 이게 60인가? 이 정도가? 칼이 왜 이렇게 세? 이거 대지 공격 없어서 그런가? 어마어마하게 세 칼이. 주인공 머리가 흰색이었으면 완벽했겠어. 다 돌았고요. 다음이 보스네요. 요리. 아, 활 들고 날개 달고 날라다니니까 옛날에 대면 파이터라는 게임이 살짝 생각나네요. 매력. 미력 벌써 80인데? 내 이렇게 많이 올렸나? 미쳤어, 기본댐. 그래서 카타나가 센 건가 본데 물량 먹고 가죠. 80이야. 그냥 데미지만 무식하게. 아 80짜리인데 진짜 아깝다. 꼭 필요할 땐 안 나오더라. 보스 갑니다. AK? 아 AK 들 걸 그랬나 폭탄? 에이씨 칼. 오 이놈 봐라.
이거 아닌데? 쫄은 금방 잡았는데. 그걸 피하라고. 안 돼! 아, 직장! 빛! 빛! 수학생 좋았다! 수학 좋았어! 어, 죽을 뻔했네. 칼이 생각보다 더 데미지가 안 나오네. 또 막상 때리니까. 벌써 10층. 와, 몇 시간 동안 10층을 한 번을 못 왔는데 탭이 풀리면 풀수록 쉬워지는구나. 아, 좋은 것 좀 주세요. 돈이 없어서 팔아야겠습니다. 와, 긴장감 때문에 잔파하겠다. 창을 먹어야 돼. 봉이나 창 같은 거 먹어야 돼. 왜냐면 제가 대시시 무적이기 때문에 근접에서 싸우는 걸 먹어야 돼요. 24. 여기는 활. 여기는 활로 갑시다. AK로? 잠깐만. AK 한번 가보자. 데미지 많이 올랐을 거야 아마. 쉐네? 어, 차라리 쉐네가 나을 수도 있어요. 어, AK 데미지 그대로야. 와, 폭탄 93. 아, 뭔데? 서로 원거리로 가면 손해인데? 어, AK는 크리 가야 돼. 발수가 많잖아. 요거는 크리지. 별론 것 같아. 쉐네? 쉐네 가보자. 이건 장전 속도로 올라가면 좋겠네. 근데 앞으로 보스는 한번 놀라서 못 깬다. 그러네. 봉으로 그냥 돌려버려가지고 방어 열 이빨 올리고. 이거 에임이 문제네 이건. 에이씨 뒤져. 쫓아오죠. 칼로 해야 돼. 안녕하세요, 쉐네입니다. 오늘은 킹덤 점을 할게요. 회피 이용해야 돼. AK가 훨씬 낫고, 차라리 요창? 위험할 때 AK를 쓰는 걸로. 어? 다음 맵이에요? 먹을 거 먹어야 해요. 일단 날개는 확실히 좋습니다. 완전 편해요. 형 역시 아직 있구나. 나 출근합니다. 수고했어요. 빨리 끝내고. 아, 쟤는 방패 가능하다고? 그렇긴 하네. 15 방어력 어마어마한 거긴 한디. 쟤네는 방어력이 가능하고 AK는 방어력이 불가하다. 가까이 있는 놈은 칼로 잡고 멀리 있는 놈은 쟤네로 방어력을 노리는 플레이. 약간 좀 귀찮지만.
피하라고. 카타나가 초반에는 딜이 좋았는데 지금은 딜이 좀 별로네. 왜 그렇지? 크리가 없어서 그런가? 위력만으로는 한계가? 아, 미치 또 나왔어. 흰색 무기라. 하긴 흰색 무기 중에 이 정도면 뭐. 센 거지. 그거 X인가 뭔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요. 가랑비 옷 젖는다고 지금 피 많이 달았어. 조심조심.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이쪽 몇 층이죠 지금? 10층? 아직 보스는 아직이고. 세비지? 어, 세비지인가 뭔가 그거. 데미지 좋구나. 때리면 그냥 없어지는데 이 녀석? 봉은 에임이 필요 없다고? 그건 좋았죠. 봉은 솔직히 때리고 그냥 지나가고 이 대시에 무적 있는 거 있죠, 이것만 잘 신경 쓰면 되는 거라서 데미지는 둘째치고 굉장히 쉬웠어. 그건 맞아. 이거 힘들 수 있다. 이거 일단 43. 43이야 크리를 올릴까? 지금 크리 확률 몇이죠? 크왁? 2%밖에 안 돼서 솔직히 주사에 먹는 거 아니면 지금 올려봤자 소용은 없지 않을까? 약간 방어력을 올리자. 방어력. 방어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최대 체력이요? 최대 체력도 늘려야지. 11층? 이 다음 층이 보스예요? 이게 뭉쳐있으면 쎄! 범위가 좋아서. 좋은 거! 좋은 게 안 나오네. 바로 보스방 찾았고 이제 여기서 피를 채워야 되고 더 좋은 템을 찾아야 돼. 이 네 번째 보스 뭐였죠? 여기 보스 뭐였지? 불보스? 하도 빨리 죽어서 생각이 안 나네. 박달나무다, 박달나무. 캐릭터가 후형 닮았는데. 내가 찾았고 기억이 안 나. 소공자? 아, 페이즈 4페이지 있던 애였나? 4개 페이즈 있고 4마리 잡고. 좋았고요. 피 좀 나와라. 걔는 다다음이야? 여긴 누구였지? 너무 손쉽게 죽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여기 로보트가 아닌데. 로보트 다음인디? 너무 빨리 죽어서 기억이 안 나. 칼만 좋은 거 나오면 되겠는데. 이거 이제 카타라도 충분히 쓸만하거든. 이거보다 좀 더 센 놈 나오면 되겠어. 도끼. 걔는 그냥 내가 뭐 날라다니니까 뭐 그냥 할 게 없네. 그저 봐고요. 세비지 X 나와라. 세비지 X. 아, 이런 애들은 뭐 할 게 없죠. 하늘에 있는 놈들 뭐더라고. 보스가 뭐였는지가 중요한가요? 지금부터 같이 죽어가면서 차차 서로를 알아가면 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죽어가다니. 지금 이번에 바로 진 보스 깰 거거든요. 뭐야, 어우씨 개마다네 저거. 하, 이거 개 아팠어요. 또 물약 사야겠는데. 아, NO!
요정 하나 주세요. 정말 큰일입니다. 너무 극심한 손해예요. 보스를 그봉으로 다 갈아버려서 내용물 확인이 안 돼. 먹을 거 좀 요정. 요정 주면 안 되겠니? 요정을 줘야 하는 것인데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죽어요! 정신 차려! 뭐야 저런 것도 주네? 예! 죽었다고요! 날개! 날개가 분명히 아니람을 키우고 있다. 제발 전설템 좋은 템이요. 오케이. 하필 씨. 저도 씨. 곡괭이 세팅으로 갑니다. 또 망각인데요. 여기 총판인데구나. 총 공짜. 네, 화승총. 옷 갈아입는데 한번 가보죠. 코스튬 열정. 아 건설해야 되나? 의상실 건설해야 되네. 아 5천원 써 1000원 4천원 써야 돼. 이 형은 체력 세 자리는 찍어야 클리어할 것 같아. 오? 셰프의 구원 한 손 16 초당 데미지 3 현자의 축복 용의 망치 45 던전의 비밀지도 맵을 모두 밝힘 집행자 집행검 나왔다. 집행검 나왔어. 더 언락 돼버렸고요. 네 끝났네요. 옷을 좀 갈아입죠. 아 옷을 갈아입으면 그런게 있군요. 최대 체력 방어력 이런게 리볼버 석양의 촌잡이 리볼버 관련 무기를 사용하면 데미지 50%? 헐 뭐야 앨리스 20 위력 코스튬마다 일정 발경 안에 적이 있다면 위력이 40 감소 원시? 뭐야 이거 옆에는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많아? 홍련 표식 적을 공격할 시 위력을 10을 올려주는 표식을 남긴다. 표식이 2개 이한 적에겐 데미지 1 표식 2개 이상한 사람한 이상인 사람한테만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표식이 많으면 최대 80까지 보수용이네 홍련이 쫄은 어떻게 잡냐? 적을 때리거나 처치하면 경로를 획득 경로 수치가 닿자면 일정 시간 동안 공격속도 100% 이기나공 라이더 H 현재 속도에 비례 위력을 최대 40까지 획득 피격시 1.5초간 느려진다. 이거 완전 1회차로 끝내기는 아쉬운 각겸이었네. 피격시 느려지고 때리면은 속도가 아, 빨라지고 맞으면 느려진다는 거? 키키키 범행도 얼마 안 남았다. 챕터 1을 당당히 누른 시간에 대한 원망이 그쳐. 가지고 있는 아이템 한 개당 위력 10, 방어력 마이너스 5, 체력 3, 장착 중인 아이템 포함. 뭐야 이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템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위력 10이라고? 한 20개 가지고 있으면은 200? 범인. 헐 엄청 많아. 곡괭이 와. 대시로 적을 공격하면 적을 통과하지 않고 밀쳐낸다. 자신도 이만큼 피해를 입습니다. 헐 밀어버리네요? 녹백으로 무적이 있는데 굳이 데미지 2 피해 받을 필요가 대시 공격력은 어마어마하구만. 근접 무기를 사용하면 위력 30 상승 이동속도 마이너스 20 공격속도 떨어진다. 한방용이네 한방용. 마지막 하나 남았네. 야 할만한게 없어. 어? 누구 하지? 지금 나 곡괭이거든요? 근접 안되고 방어력 10에 최대체력 이게 차라리 낫겠다. 방어력 10이랑 최대체력 10이랑은 어마어마한 근가 구현비니까 이게 좀 편하고 뚱뚱보? 너무 느려지는데 괜찮겠어요. 공속도 느려지고 뚱뚱보 곡괭이? 아 곡괭이는 어차피 곡성 공속이 빠르니까 그래 위력 30이니까 근접 무기 사용하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원거리는 더 이제 절대 못하네. 어떻게 입어요?
이거 안 입어져. 마이너스 왼 마우스 왼쪽 버튼 아니야? 나 지금 입은 거야? 아 누르면 입어진 거. 홍련을 가자고? 적을 공격할 시 위력을 10? 아 이것도 괜찮다. 왜냐면 공속이 빠르니까 최대 80까지 무조건 쌓이니까 위력 80 쌓이고 표식 2개 이하인 적에겐 데미지 1이지만 그렇지만 곡괭이기 때문에 금방 잡지. 근데 최대 체력이 30, 20이나 떨어지고 30 위력이 빠지는데요? 그럼 80이니까 최대 50이네? 쫄도 곡괭이 두 번 휘두르면 되니까. 곡괭이는 어차피 위력이 필요 없으니까. 원거리 쓸 거면 앨리스도 좋아요. 원한 의적은 감소. 원박기 적은 추가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이동 속도 20. 위력 30. 맞네. 곡괭이 어차피 위력이니까. 요거 한번 해보자. 이거 입은 거지 그지? 나오. 그러면 체력이 너무 낮지만 이걸로 극딜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근데 지금 시간이 해보고 말고 한 시간은 아닌데 여기서 30 위력을 빼고 분노를 빼죠. 어차피 위력 마이너스잖아. 그쵸? 곡괭이 때문에 이걸 빼고. 이번 편왕은 풍영이 한 개 없을 뻔했다. 챕터 1은 밝고 챕터 2는 신속 20 하고 10개를 찍을 수 있거든. 스킬 쿨타임 포만과 음식 크리오 크리 해피 갈까? 곡괭이 용이긴 해. 요렇게 하면 얼마 쌓이진 않지만 상장 가격 싸지고 아이템 스킬 쿨타임이 뭐지? 아이템 스킬이 없는데 위력 올리자고? 곡괭이가 위력이 빠진다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이건 무기에 그냥 순수한 데미지로 가야 돼요. 100이 빠지잖아 이 곡괭이 자체가. 이제 곡괭이만 쓰란 얘기야. 어? 방어를 더 올려야 될까? 지금 방어도 빠졌는데 곡괭이 때문에. 저걸 다 채우자고 위력을. 일단 때려보자. 야 안될 것 같아. 홍련이고 나발이고 지금 표식 쌓여도 2인데요 지금 데미지가. 야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다고. 위험한 산탄총. 아 100% 중독. 지금 산탄이 더 좋아. 오히려 위력을 몰빵했었어야 되나? 그 마이너스 된 거를 깠어야 되나? 한번 해보자 일단. 스택되면 점점 세지죠? 점점 녹아요. 완전 보스용이야. 쫄은 다른 걸로 잡고 점점점 5, 7,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점점점? 때릴 시간도 별로 없는데. 스텝 5스텝까지 됐네. 바위광 곡괭이의 모기들의 1차장원 사라져버린 날개에 다시 땅에서 뛰어다니네. 2차장원 공속이 좀 빠른 총이 필요, 저기 빠른 칼이 필요한데 암살용으로 한번 가보자 이걸로. 안돼 틀렸어. 곡괭이는 개뿔이. 곡괭이는 예능템이었어.
뭔가 세팅을 잘하면 쎌 것 같은데 홍련이. 곡괭이랑은 오히려 안 맞는데? 위력을 좀 더 올려야 되는데? 보스한텐 좋아. 곡괭이는 보스용으로 쓰고 총 들고 다니자. 일단 첫 번째 보스만 한번 때려보. 총 왜 이렇게 세? 아니, 개인 블랙 모드 6개 보정. 이걸 친구 받겠습니다. 아, 홍련 스택까지구나. 감설정아. 장전 너무 느리다. 이게 그나마 딜 좀 나오는구만. 근데 캐릭터가 곡괭이랑 잘 어울려 이거 쓰세요 하는 것 같아. 만약에 마이너스 20이 아니었으면 꽤 데미지 나왔을지도. 22면 1당 1이라고 했나? 22 데미지? 추가? 보스한테 첫 번째 보스한테는 좋을 듯? 쌓이면. 근데 그래봤자 최대 80이라 했는데. 뚱뚱 뭐? 어? 폭탄 발사기? 원격으로 폭발한 점차 폭탄 발사. 대폭발. 몇 발짜리지? 점차 폭탄을 팍팍팍 쏘고 한 발에 탁 터뜨리는 것 같아. 돈이 없어. 써보자고? 우리 좀 팔아야 돼. 세 볼밖에 안 나가는데? 그냥은 안 터짐? 눌러야지만 터지는 것 같은데? 너무 느린데? 공속템 하면 좋을듯. 스택 쌓고 이거 터뜨리면 대박 아니야? 스택 쌓고 빨리 때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 아직 이거 먹을 걸 못 찾았잖아. 그럼 여기서 위력 가야 되나? 위력으로 지금 마이너스 하기에는 곡괭이 안 쓰더라도 22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아 지금 이거 끼니까 18 정도 됐다. 위력으로 회복? 뭐야 돈 없잖아. 돈 없으면 안 되는데. 아씨 무기를 사버려가지고. 돈 주소. 크리터니까 11. 크리. 위력 좀 올리거나 크리 올리면 좀 될지도. 너무 아프고요. 근데 너무 몸이 아프고요. 눈으로 찍었어야 되나? 딜이 나온다고 보기에는 원래 카타나 한두 방짜리 놈들이라. 카타나로 때렸을 때 한두 방짜리 놈들이라 딜이 나온다고 하기엔 좀 그러지 않을까? 다 좋은데 너무 정신없잖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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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속성능도 빠르자고? 어차피 화뎀 1만 떠도 공속이 빠르니까 속성은 감전, 화상 뭐 이런거 다 바르면 어떻게 될까?
1-1-1씩 3개를 바르면 3뎀인데 극한의 이득 아닐까요? 날개가 참 좋았는데 날아다니기 편했는데 일단 편했어. 총이 편하구만. 총 개센데? 한 방이야. 터지는 데미지 때문인가? 좀 세다. 하긴 장전에 오래 걸리니까 세야지. 산탄총 머리가 없거든요? 머리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선물이 나 두 개나 받았나? 에이케? 돈이 없어서. 일단 첫 번째 보스 곡괭이 질 좀 해볼게요. 어떤지. 네, 보스거든? 뭔가 세팅하는 재미는 있네. 안 좋아요, 위험해요. 죽으세요. 갈래 총탄. 총알이 세 갈래로 발사되지만 데미지 감소? 탄은 세 갈래로? 잠깐만. 산탄을 세 갈래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원래 세 갈래인데? 홀! 데미지 감소되세요. 어차피 중독 데미지인데. 얼마나 나가? 중첩은 바로 되네. 저 이 총 말고 다른 총이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총? 다른 총 없을까? 쓸만한 총? 바로 풀 중첩이라 좋아. 무슨 좀 너무 늦게 만났다. 지금 바로 보스라서 아무래도 피를 채워야겠죠? 깰라면. 3탄으로 가자고? 3탄 없어. 폭탄이 있는데. 폭탄 발사기 쓰면 9개 정착시키고 터뜨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네. 한번 테스트. 3개씩 나가네. 그러면 총 9개인데? 근데 나 곡괭이 데미지도 궁금한데 지금 보스한테. 우리가 이거 데미지 얼마인지 모르잖아. 데미지 3분을 든다고. 곡괭이부터 해볼게. 보스전에 약하면 객똥망이야. 확실히 보스전용이야 곡괭이는.
개쎕니다. 지금 위력이 없는데도 이 정도 위력을 좀 채우거나 아니면 크리티컬을 올린다면? 분노 찍었다면? 아 미라 뭐야. 아이고 씨 싸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요. 주사위? 그러게. 저 봉보다 데미지는 더 좋아. 그냥 맞짱 때려버리는 보스라면. 아 맞다. 산탄총 데미지 좀 봐야 되는데. 26, 11. 처음 시작할 때 9발 다 갈겨버리고 한 맵에서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듯. 그렇게 센 건 아니고 9발씩 9발씩이면 너무 생각해서 써야 된다는 게 문제. 아, 다 필요 없고 쯔바이요. 쯔바이. 쯔바이도 애매한데. 총이 좀 발수가 많은 게 나오면 좋을 텐데. 이게 더 좋아. 중독총 이게 개쎄. 네 발밖에 없긴 하지만. 빠른 놈이지. 그럴 때는 바로 곡괭이로 수합을 해주셨어야죠. 나 지금 최대 체력도 올려야 돼. 홍련이랑 최대 체력이 낮아. 난 근데 돼지랑 더 맞는 것 같다. 뚱뚱보랑. 얼음 어디야? 날개 있으면 대박이지. 날개님은 몰라보고 빨리 파란 날개 까라나 그레이트. 카타나 좋은데? 왜냐면 카타나 공속이 빨라가지고 나쁘지 않은데. 대시건을 안 하면 되니까. 야, 카타나 한번 써보자. 11 다음에 30이야. 뭐야 이. 이거 뭐한데. 결국에 내 방 때려든다는 거야. 차라리 곡괭이가 나. 숙련이 기본 자체가 첫방은 중첩이 2중첩 이하의 데미지 애한테는 무조건 1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카타나는 안돼. 곡괭이보다는 시공범 쓰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산탄총 10발에 장전속도 빠르다고? 버스 다도름? 4층 밥 먹고 가자. 위력 벌써 88. 빨리 깨야 된다고? 5시 오케이.
챕터 1에서 근데 엔딩 크레딧이 나와버려서 뭔가 좀 집중력이 흐트러졌고요. 세비지 X입니다. 이거나 먹고 싶다. 야, 80 정도 됐으니까 이제 곡괭이 되지 않을까? 곡괭이. 곡괭이 마이너스 12. 안 돼. 처음 두 방이 2 데미지로 들어간다는 게 좀 큰데. 이거는 그냥 보스용이야. 어쩔 수 없어. 샷건으로 가야 돼. 쫄들은. 다른 샷건이 나오길 바랄 수밖에. 개쎄다 샷건. 그냥 샷건 나오면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 나이스. 최대치를 올려야 돼. 그라디우스 초당 2.5. 안돼. 칼은 무조건 곡괭이 아래야. 총으로 해야돼. 총 아니면 칼인데 칼은 곡괭이보다 효율이 좋은게 홍련이한테 지금 없어요. 맞지요? 먹어버렸네. 중독됨? 그러니까 이걸 쓰려면 미라 그거 있지 않나? 미라? 중독 공격 10% 있어가지고 더 좋을라나? 100% 중독도인데 110%? 별로일 것 같은데? 어차피 100%인데? 중독 데미지 자체는 데미지 70밖에 안 들어가고. 110% 되면 더 되나? 다리 공속은 느린 걸 가장 따라서 훈련한테 있습니다. 안 가지는 데 있다. 가끔 왜 그럴까? 떡갈나무 장봉. 곡괭이 속성 됨이요? 그거 모르겠네. 꾸셨어요. 떡갈나무 정도 돼야지 그게 아닌가. 일단은 근접 무기는 곡괭이 미만 잡이야. 홍련이한테 안 팔아주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안 팔아주면 버리면 된다고? 아 맞네. 자리만 차지하니까 받쳐지지도 않을까? 꾸준히 나오는구만. 받쳐.
몽둥이가 문제야. 멀미한다는 이유를 알겠다. 웅거려. 다다니트인 장미카를 쓴다면? 아 그러네. 장미카를 홍련이가 쓴다면 그거 왜 칼이 왜 필요한가 했더니 이런 애들한테 필요하구나. 맞네요. 얘한테 쓰면 그나마 좋겠네. 여기 안 간 것 같은데. 오케이. 오 굿. 광기의 반지 51억에 최대 체력 방어력 15. 위력은 어마어마하네. 위력이 좀 부족한 나에게 그래도 지금 여기서 체력 더 떨어지면 그냥 40인디? 폭딜용이긴 한디. 폭딜 갈까요? 못 빼고 가지? 38 됐습니다. 이제 위력 세이브. 곡괭이 들어서 38. 총 들면 138이야 뒤졌어. 죽어버렸어. 보스지 이번에. 이번에 보스인데요. 여기서 음식을 위력을 갈 것인가 아니면 최대 체력 그나마 좀 더 올릴 것이냐. 12 올릴 것이냐. 12? 20까지 있었긴 했는데 나 방어 27이야 그리고 방어 못 올려 이제. 55? 정말 엽기 조합인데? 보스거든요? 이 보스 처음부터 곡괭이가 낫겠지? 아니면 중독 총? 곡괭이로 갈 거면 이거 다다니트 버려도 돼. 그 다음에 방어력 3이나 아니면 폭탄 대시 아니면 3회 회피. 아니요 아니요 곡기로 금방 보실 수 있어. 폭딜 가야 됩니다. 극한의 폭딜 가야 됩니다. 총 위력 플러스 1 오를 때마다 기본 데미가 올라 폭련 툴 스택 쌓아서 위력 플러스 80개로 고객이는 16에서 10이 만 오르는 거야. 폭련 고객이는 상승인데 오르는 거 같아서. 아! 너무 아파! 아 20 있었는데 비 한 방에 죽은 거야. 방어력이 없어서. 너무 아파! 내 피지컬은 좀 무린 것 같다. 찍혀버렸어. 에이씨. 오? 이걸 또 주네. 장난? 뚱땡이로 가자고. 그래 뚱땡이로 가자. 안돼 안돼 안돼. 빨려버릴 뻔했고. 야 근데 무기 없잖아 어차피. 지금 고개가 없어. 뚱대로 갈 필요가 있어? 이동 속도 20, 공격 속도 10, 근접 무기 사용하면 위력이 30. 위력 30에 공속을 10% 빠진다. 이속이랑 이속 달린 무기가 많긴 하지만 알리스? 이거는 근접에 적이 있다면 위력이 40 감소, 최대 체력 30. 원거리용인데 총이 나와야 돼. 총이 안 나오면 애매해. 그냥 무난하게 가려면 그냥 방금맨이야. 멀리서 쏘면 21력. 풍영 진정한 죽창 메타 도둑 어떠세요 키우. 지금 총 구려요 저거. 구리잖아 저거.
탄탄 갖고 이거 앨리스 간다고? 방금 샷건은 갈래까지 있어서 좋은 거지. 기본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나도 기본 아니면 황금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방어력이 낫다. 황금이 제일 좋아. 황금 가자. 방어력 10 빠지는데 방어력은 10 오르고 체력이 10 빠지는데 체력을 한 번만 하면 되고 방어력은 두 번이나 올려야 되거든. 방어력이 제일 좋아. 지금 무난하고 지금 아이템이 안 나와가지고 나오는 걸 봐야 가지. 그러면 신비를 빼고 일단 신속 근접 스타일로 간다고 치면 강화된 데미지 아니면 방어 가도 돼. 무적으로 한번 버티는 거지. 죽음에 이르는 피해를 받을 시 한 번 던전 안에서 딱 한 번만 죽기 전에 4초 동안 무적이면서 극한의 폭딜을 먹이면서 마지막 지네니 보스를 잡는다면 멋있을 거야. 방어력도 10이고 방어맨 갑니다. 방어맨 지금 그러면 시작부터 방어 27이고요 끝나버렸죠. 방패도 줘버렸어. 방패에 방어력도 7 있어. 박밀 전사 간다. 내 스타일은 역시 박밀이야. 끝났다. 이제부터 실시 없이 갑니다. 바로 먹어주는 거 좋고요. 최대 체력 올리던지 방어력 올려야 되거든. 12 체력이다. 지금 올리는 건 별로고요. 또 방어력에 위력 갑니다. 방어 32요. 예, 시작부터 방어 32. 끝났죠? 잘 안 죽는다. 후반이니까. 갈래총탄 나왔네. 네, 극한의 방어 쇠사슬 갑옷으로 44까지 갑니다. 이제 AP 아니면 저 못 잡아요. 네, AP 찍으세요. 마법 찍으세요. 아! 왜 이렇게 아파? 6이야? 마법인가? 좀 아픈데? 극한의 방어인데? 3개 맞았어요? 어쩐지 이렇게 아플 리가 없는데. 이번에 랜스로 가자. 랜스 너프돼도 역시 랜스가 좀 엄마야 아까워라. 소가죽이 그게 또 나와버리네. 그냥 가죽도 아니고 소가죽. 팔의 이동속도 지금 까인거 복구돼버렸죠? 방어메시아 52. 이제 나 때리면 칼 부러집니다. 구부러지게 만들게요. 날 때렸더니 칼이 구부러지고 나는 느낌조차 없게. 피가 달지 않는 완전한 무서운 녀석으로 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에서 방어 50 돌파야. 한 대 맞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크리 좋아요? 방어 100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 100 데미지 막는 건가? 어이 얘꺼 화살 한번 맞아볼게요. 궁금해서 때려보세요. 1! 해골공수 녀석 1이야! 예 허접합니다. 너무 허접해서 놀랬습니다. 지금 메이스로 바꿀까? 기본총이잖아 지금. 단 1! 아! 왜 이렇게 짧아, 이씨. 아, 왜 이렇게 아파.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아프잖아. 아무리 방어라도 아파. 너무 짧다. 긴 칼 없냐? 아, 그걸 왜 맞아?
회피가 있는데. 지금 사실 스킬은 방어를 안 찍어서. 어? 광기? 이름은 체력 좀 빠지는데 위력은 좀 오르고. 체력 어마어마하게 빠지네. 12 체력은 너무 아까워. 5.9 회피, 5.2 크리티컬. 뭘 할까요? 그냥 가버릴까? 다음 타이밍에 먹게? 다음 판에 먹자. 올릴 거 없으면. 2개 먹으면, 어, 여기 안 갔잖아, 여기. 2개 먹으면 어차피 70이라. 이상하다. 방어일수록 피가 많이 달아. 아니래서 그래. 가면 돼. 눈물 철퇴. 이거보단 좋은데 비싸다잉. 일단 한 번 더 보죠. 음식점. 16 최대 체력 나쁘지 않은데? 방어력 방어 50. 왜 더 떨어졌지? 총을 바꿔서 그렇구나. 방어 50줄 좋습니다. 나오냐 이렇게. 무기가 좀 나아져야 돼. 그러니까 아 뭐야. 좀 긴 칼이 필요한데. 이건 에바다. 전체적으로 장점이 없는 것 같다고? 무슨 소리예요? 강력하구만. 무기가 없어서 그래, 무기가. 이렇게 많이 달아. 안정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피가 많이 달고. 다음에 보스거든요? 이거 보스 잡을 수 있냐? 뭘로 잡냐 보스? 피도 없고 체대 체력도 적어. 뭐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나와라! 3단봉 89 44. 3단봉이 나을라나? 애매하네 무기가. 아 이걸 맞아? 이상해. 더 맞아. 방어 믿고 더 맞아. 돼지 공격을 너무 안 사용해 지금. 방어라도 돼지가 4개인데 돼지 특한데. 완전 방어 특한은 아니야. 아! 아 재수없으라니까.
난 보스거든요? 밥 먹어야 돼. 피통 몇이었지? 요거 빼야 될 것 같은데? 최대 체력? 지금 위력이 문제가 아니야. 이걸 빼면 근데 위력이 10이나 떨어지네? 20이나 떨어지네? 이거 딜 뭘로 잡냐? 응? 그러게 최대 체력이나 갈걸 그랬네. 노딜 노딜 무빙으로 간다. 그럼 피지컬로 깨야 돼. 1층은 점점 세지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박밀이 뒤로 갈수록 세지잖아. 뒤로 갈수록 세지는 스타일이야. 무빙으로 다 극복해. 이거 좀 싸, 이 녀석아. 다 맞고 있는 건데 처음 봐야 돼. 1렘은 역시 그냥 극딜로 그냥 잠 때려 잡네. 딜이 아무리 없어도 1층 정도는. 막달라움, 막달라움 갑니다. 아 근데 방패를 못 쓰는데 괜찮을까? 방패 세팅을 해놓자. 그 봉은 아니야. 그 봉은 얼로이네. 얼로이네 봉이고. 크, 편하다. 편해 편해. 아까 전에 이 봉이 처음에 한 20 정도 떴단 말이야, 평타가. 근데 나중에 크리뎀을 올리니까 크리뎀이 막 50, 60씩 떴어, 그쵸? 기본 데미지 자체는 20 정도 떴... 아씨 뭐야 쓰글놈이. 저놈은 조심해야 돼. 저놈은 찔러야 돼. 나 최대 체력 좀 먹어야 된다. 범죄자 실루엣 그리고 이상 음식 최대 체력 패티크리 요 세 개만 먹으니까 개편합니다. 18층 19층 데미지 하나도 안 받고 깼어요. 뭐요? 범죄자 뭐요? 이게 왜냐면 회피 특이 있어서 회피하면 무적이라서 돌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그럼 알아서 정리돼서 요 스타일 좋거든요. 아까 코난템. 범죄자 깨고 극한 회피요? 그게 위력 아니었어? 왜 회피를 해? 장봉? 로비 먹거리? 체력 좀 올리긴 해야 되는데 10%는 좀 그래. 20%는 몰라도. 개편하다. 아 저놈은 문제야. 저놈은 바꿔야 돼. 음식만 잘 먹으면 후반에 위력 200대 회피 50대 크리 50대 나와요. 무빙으로 가야 돼. 음식이 좀 중요해요. 음식 게임이야. 일단 최대 체력 올려야 돼. 마법사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저놈이 제일 문제야. 뭔 캐리를 하든. 창 하나 끼고 대시 D
50대 크리로 120 박히는데 난 회피 뜸 게이트. 오 좋은 거 제발. 아 뭐야 소가죽도 아니고 가죽은 뭐야. 장난하나? 요즘 데미가 너무 약해 이거. 박달나무 가지고는 안 되는 몸이 돼버렸어. 얼로인이 아니면 안 돼. 잠깐만 어디지? 다 돌았나? 벌써 다 돌았어. 5층 식사하고 가자. 최대치를 올리죠 이번에. 제발 많이 올려. 아 10이면 좀 올릴 그런데요. 별론데요. 방으로 갈게요. 햇빛이 좋은 건가? 5층 다음 층에 보세요. 좋고요. 엄마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에임을 잘해야 돼. 대시할 때 제트팩? 아 이거 제트팩은 좀 별로야. 더 신경쓰여. 날개면 모르겠는데 날개 맛을 봐버려서. 전설의 시작이 아니야. 바디슈! 이게 그 논란의 강력한 템인데요. 너프가 좀 됐어요. 요걸로 가죠. 데미지가 20이야. 이거 박달나무 몇이었죠? 12. 꺼지시고. 이걸로 개돌 해야 돼. 개돌 수법 가야 돼, 이걸로. 이거 좀 너프 돼도 쓸 것 같아. 잘 못 써가지고 내가. 이상하게 돌침하면 내가 피가 달던디. 타닥! 이렇게 파박! 너프에도 돌진댐이 센거 보소. 팍! 뭐야 밑에 손은 뭐야? 타닥! 타다다다다닥. 이걸 잘 써야 돼. 익숙해져야 돼. 데미지는 미쳤어. 80딜 나왔어요? 와 이거 너프에도 이렇게 세냐. 타닥! 와 87 타닥! 어? 따닥해. 저놈은 따다닥해. 저놈은 개돌하는 놈이라 저놈은 따다닥해 해야돼. 산탄 따닥 따다다다닥. 요렇게 따다다닥 네개나 있잖아요. 죽었나요? 따닥 따닥 따닥. 강하구만요. 꺼지시고. 그냥 돌진도 세잖아. 초당 공격이 좀 10이요? 나와봐. 연사는 쩌는데. 풍영 많이 피곤하실 텐데 찝찝하시다고 편안 계속 하시는 거 정말 프로답습니다. 존경합니다. 사거리 보죠. 크리 터지면 10 나쁘지 않은데. 뭐야 지금. 아 바닥 MMO 그냥 이거 돌진하는게 낫겠다. 속인데 사거리가 있어. 사거리 없으면 구석에서 써도 되니까 너무 사기니까 그런가? 지금 돈이 없어서 공물 맞추긴 좀 애매모호한데요. 제트팩 좀 받치죠. 꺼져 그냥. 뭔 정도야. 빠져 그냥.
다 빠져. 돌진으로만 간다. 코딱지만 고르네. 원래 그래. 저기다 파는 건 벌써 D가 있는 플레이인데 이번에 못 깨겠다는 거 아니야? 왜 못 깨? 이렇게 센데. 다 이렇게. 타닥. 타닥. 탁. 툭탁. 툭탁이야 툭탁. 알겠어? 톡. 뭐 올리기로 했죠? 체력. 제발 체력 많이 줘. 아 왜 10이야? 아, 가끔 20도 있던디요? 위력은 지금 된 것 같아. 이번 타이밍엔 된 것 같고 방어력 올리든지 최대치를 까야 되는데요? 크리를 갈까? 둘째는 방어력 가지고. 근데 체력이 지금 너무 적어서 63이야. 한 100. 아까는 150이었잖아. 그쵸?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아! 저주받았니? 대시 공격력도 올릴 수 있어요. 어 맞아 맞아. 대시 공격력도 올릴 수 있어. 그거 20밖에 안 해. 차라리 올릴 거면 대시 데미지 나을지도. 지금 위력 48. 그렇게 높지도 않고 애매모호하네요. 아 최대 체력 10 스노우볼이 그거구나. 그거 뭐야? 지금 체력 할 수 있다. 체력 올리자. 얘 판금맨이라. 판금맨이라. 딱 100 됐어요. 처음에 10 깔고 시작했군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차이가. 다음 보스지. 이걸로 깰 수 있을까? 극한의 극딜로. 이번 보스 좀 저거 주변에 있는 4개만 정리하면 쉬운 놈인데. 먹고 제발 하나만 줘. 깐트롤 잘해야 돼. 특히 창. 미친 데미지가. 컨트롤 없고요. 데미지 안 들어가. 어딨어 이놈아. 야! 40 정도 달았죠. 큰일 날 뻔했군요. 라이트 세이버. 뭐야 이건. 12에 12 방어 무시. 누르고 있어도 나가고. 방어 무시? 제다이? 12-12 때려보자. 보스 같은 놈들이 방어 높잖아. 방 뜯기자고? 한손검이야? 방금 데미지 몇? 18? 애매모호한데. 걔가 이제 12에서 15 라에서 좋죠. 공속이 빨라서 그건 좋구만. 방어를 무시해버리니까 방어 높은 놈들은 특히 나에게 맥을 못 줄 것이오. 10 위력을 높여가지고 더욱더 위력적으로다가. 아니다 방어가 짱이지. 타워실드 있으면 좋겠다. 타워실드 처음엔 그렇게 잘 나오더니. 로켓 런처? 강력 그한 한방 8,000원. 아 이거 고민되네. 한방이 강력 40에서 50이라 사실 그렇게 센건 아닌데. 구려보여 솔직히. 궁금한데 구려보여.
아까 써봤다고? 아까 그건 천차총통이었고 이건 다른 거 아니야? 음식 먹어야 되는데 너무 비싸다고? 일단 보류. 까빈, 까빈 팔아. 팔아야 되는데 까빈을 빠지지 말자. 어, 회피 좋았어요. 이거라서 써보긴 해야겠고 사면 음식을 못 먹고. 이거 보수형인 것 같아 아무래도. 이걸로 갈게요. 74. 뭐야 왜 스펀지야? 그냥 돌진해서 죽이면 금방 죽는데. 지금 라이트 세이버로 윙윙 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보스도 방어력이 얼마나 될까? 이번에 버프하면서 보스 방어력 높였다고 하던디. 이게 훨씬 쉬워. 돌진 두세 번 와리가리 하면 그냥 다 죽어. 이게 창인데 너프됐죠? 너무 세서? 왜? 왜? 아, 너무 많이 달아버렸고 14 달아버렸고 독! 그걸 또 빠지네. 안나! 아직 돌진에 익숙하지 않다. 방어력이 확실히 높으니까 피가 얼마 안 들어온다 맞아도. 이게 에임을 잘 정해야 되는데 80. 에임이 문제야. 창이야. 창으로 가. 엔딩까지. 창으로 극한에 최적화된 템트리. 뭐야 이거 어디 갔어? 창도 전설템 있냐고요? 있겠죠. 이거 지금 그냥 노란템인데 빨간템 있지 않을까? 아까 다 깬 것 같은데. 아, 진보스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대마왕 있대. 진짜 있는 거 맞죠? 없는 거 아니야? 다 돌았네. 밥 먹어야겠구만. 밥 이거 최대체로 가야 되나? 지금 7층이라 아직 한층 더 남았는데. 방어력 더 간다. 어, 27력이야 무조건 먹어줘야 돼. 92 이래도 좀 모자란 느낌이야. 아까 12 먹었는데 아 20 이런 걸 먹어야 돼. 20 정도를 20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똥망 중독 돼버렸어요. 또 저는 또 중독 돼버렸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전호 많이 였으면 안 피었을텐데. 아 왜 떨어지는거지? 떨어져 봐봐. 위에서 돌진해 쏘아요. 왜 떨어지는 것이죠? 아 정신 차리고 일단. 아 왜 떨어져? 에임이 밑으로 돼있어? 저 이거 중독들 몇 딜이야? 100딜 들어갔어? 아! 대쉬하면 발판에서 내려가져요. 아 그래? 어쩐지. 그래서 계속 떨어진 거였구나. 잡아.
진짜네. 와, 어쩐지 에임이 상관이 없었어. 날개? 뭐야? 아, 씨. 아, 매 귀걸이네? 날개처럼 생겼는데? 크리티컬 10. 나쁘진 않아. 일단 액세서리 정비 좀 해볼까? 날개인 줄 알았어. 날개처럼 생겨가지고. 꺼져 이러. 크리지. 이젠 크리로 간다. 작은 날개. 일단 포만도 더 빼고요. 망치! 액세서리! 끝나 부럽다. 나와! 녀석들아. 아까 뭐 썼던 건데요? 22야 그리. 이것까지 끼면 32인데? 뭐 빼지? 이거 철가 못 뺄까? 위력 뺄까 위력? 이제 위력 빼도 될 것 같은데? 극한의 크리로 24야 10짜리 더 늘릴 수 있어. 광기 버리고 22력이면 데미지 매시죠? 20인가? 102 데미지 좀 봅시다. 지금 아까 크리가 80까지 터졌었거든요? 한번 봅시다. 어때요? 와, 너무 빨리 죽어서 안 보이네. 100 뜬 것 같은데? 100원인가? 잘못 봤나? 일단 개세진 건 맞습니다. 40밖에 안 된다고? 그럼 더 떨어졌는데? 위력 때문인가? 위력이 너무 없어서? 57 이상한데? 위력이 너무 없어서? 67 대신 크리가 잘 떠서? 뭐하세요? 아니 여기다 들어가면 어떡해. 다음판 보스 아니야? 피 아껴. 얼로인에만 나오면 북한의 안 돼! 되는 것인데요. 아, 서큐버스. 피가 너무 달아버렸는데요. 주사위가 있으면 좋을텐데. 다 돌았어. 야 큰일났어. 다음 보스인데 피가 너무 없는거 밥 먹어야겠는데요. 아 밥 먹으면 극심한 손해인데. 이번 보스 쫄보스라 음아음아하게 30짜리 먹고 갈까? 45 세이버 쓰자고요? 보스라서? 근데 쫄도 많이 나오는데? 창 찌르는게 나을걸? 쫄이 많이 나오는 보스잖아. 광기 끼고 먹자고. 광기 체력 마이너스 10이야 먹으면 안돼. 창이 나을 것 같아. 이거 하나 먹어. 내 무빙 믿고 가자고요? 무리빙이 어딨어. 그런게 어딨어요. 이놈은 안 돼. 쫄이 많이 나와서. 아, 저거. 대시로 해야지. 어딨어, 나. 맞다 해도 되겠는데? 방어가 높아서. 무조건 무딩할 바에는.
아, 매치 엔도자. 아, 지금 이게 나오네. 차라리 지금 보스 이거 안 쓸 거면 세이버 팔고 빛의 인도자가 나올 수도 있어. 원거리는 빛의 인도자로 잡게. 방어, 체력 조금씩 올리면서 크리티컬 저기 데미지 올리면서 마따이로 간다. 쌍 남자 테리 간다. 뒤지시고요. 꺼지시고요. 강력 강력하다. 시원시원하다. 창이 혈속 반지 20%? 그 목걸이였나? 열대 10마리 때릴 때마다 나 이거 팔아야 되는데 템 좀 팔아야 돼. 미친 둘 뭐야? 이거 여기서 활 쓰자. 저놈부터 죽였어야 되는데 서큐버스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그만. 이걸 또 맞았어요? 아, 이렇게 달면 안 돼. 광기는 좀 애매한데. 광기 취소. 흙반지 끼자고. 지금 잠깐 흙반지 끼자. 피 채워야 되니까. 강철 장화 필요 없고요. 됩니다. 나와주세요. 빅템. 아 갈래. 총알 갈래로 더 나가는건데. 빛의 인도자도 좋을까. 어 잠깐만. 이건 안나가네. 그렇게 아깝다. 아니죠. 안껴서 그런거 아닙니까? 안껴서 그런거죠? 빛의 인도자 안껴서 그런거예요? 아 아이 진짜. 에이 뭐야 비칠 때 벽도 못던가 해? 왜 이걸 껴있어. 헐 3개씩 나가면 이거 얘기가 틀린데. 이거 쫄 정리가 더 나은데. 너무 좁아. 왜 이렇게 안 죽어? 크리가 안 터져서 그래. 극방했고요. 아 너무 많이 달았다. 뭐야 프라이팬 한 손 16.7까지 나와. 공격 3? 이거다. 꺼져. 또 훔쳐야 돼. 뭐야 이거 원거리잖아. 이거 이거? 아 근데 10발 제한이 있네요. 웬 원거리야. 10발 제한이 있다고? 그러면 이걸로 갈래로 하면? 세 발씩 나와서 극한 이득인데? 밑에 나와보세요. 확실히 원거리는 좀 3발 나가면 데미지 줄어든다고? 그렇긴 하지. 3분의 1인가 줄어든다 그랬는데. 그럼 별로일까?
공격력도 세 갈래. 한 발당 3분의 1이 돼버리는 거네. 그쵸? 세 발을 다 맞아 한 발짜리가 되는 거. 이건 그냥 안 끼는 게 낫겠는데? 그다 발수 제한도 있어서. 그래, 세이버로 가자. 여긴 세이버고 쓸 일은 없겠지만. 지금 피가 너무 많이 달았어. 긴장해야 돼. 빠르게 녹이는 게 중요해. 이딴 놈들, 쓰글 놈들, 나를 쏘기 전에 녹여버려야 됩니다. 창이 데미지 얼마나 넣고 있는지? 에임이요! 아! 에임! 에임 때문에 이걸 못 죽이네. 아, no! 피 아까워해! 피 더 아껴야 해. 다 돌았네. 포만도는 먹을 때가 됐고요. 찾아봐, 찾아봐. 하나만 줘요. 에임이 구리면 세이버로? 세이버 근데 개돌 데미지가 너무 없잖아. 12밖에 안 되는데 데미지가. 그냥 휘둘러도 이게 더 센데. 공속이 빨라서? 개돌 데미지가 세서. 일단 피통보다도 최대 체력 15. 이거를 먹을까 아니면 방어를 올릴까요? 돼지 공격력 9%나 주는데 20에? 지금 창 주력이면 돼지 공격력 9% 뻥튀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창이 돼지 공격력이 114인데 원래 이게 150이었나? 어마어마하게 너프됐구만. 여기서 이거를 좀 올린다면 얼마나 올라갈까? 근데 에바 하지 말고 그냥 다음에 방어랑 체력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생각보다 별로 안 올라가 딜적인 측면에서. 개돌이 무조건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3결 8루 챗이야. 아, 아까 전에 워낙 채팅이 좀 개구려가지고요. 이쪽에 길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풀어도 됩니까 여러분들? 흥분 줄어들었어요? 근데 원래 없을 거야 아마. 지금 다 다른 사람들이지. 자, 이건 오케이. 궤도를 잘해야 돼. 에임을 잘하라고. 그냥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헷갈려요.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거 같아가지고. 궤도리 아, 그만 쏴. 그래서 자꾸 돌진이 이상하게 가는 거야. 화염 방사기. 이게 뭐야? 누가 사기라 했는데? 일단 초당 공격이 9.52발. 공격력 3호라서 굉장히 구리지만 화상 공격이랑 화염병 특정. 몬스터를 빠르게 그냥 극공속템인데 얼마야? 8,000원. 돈이 없다. 이거 팔아봐야겠다. 8,000원 나오니? 세 갈래도 팔고
위력을 좀 애매하네. 아 이거 팔긴 좀 애매한데. 그래도 돈이 안 되는데 돈 좀 벌어 갖고 옵시다. 맞네. 아 세 갈래 있으면 좋네. 어차피 지금 화염 방석에 데미지가 낮아가지고 세 갈래가 좋은디. 환불 안 됩니까? 아 저 우는 애가 이렇게 피가 많아졌지. 아 팔 팔자고? 그러자. 팔 은근히 안 좋으니까 일단 8천은 아직 안 돼. 더 모아야 돼요. 여기서 피 만땅 채워야 돼요. 피 좀 많이 주세요. 돌진하는 맛이 있어 게임이. 밥 먹을 돈도 없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강하다. 많이 주세요. 비싼 거. 나가는 길. 보세요. 맞았어? 맞은 거야? 아, 안 돼! 아프다고! 아, 너무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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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그냥 개돌 해버리라니까, 돌진이. 아팠어. 큰일 났는데. 밥 먹어야겠는데. 저놈이 제일 장난이 저거 바닥에. 오 가이. 돈 줘요 돈. 빨리 죽여야 돼. 돼지. 채우고 있는 거지 지금. 피흡판지 깨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고 있어. 이거밖에 없어? 다음 보스인데? 자 일단은 지금 화방을 갈 것이냐 음식을 먹을 것이냐인데 지금 음식도 한 3,000원씩 할 건데요. 화방 보스한테도 사귀겠지? 지금 이번 보스가 뭐였지 근데? 기억이 안 나네. 아까 전에 너 뭐였지 하다가 죽었는디 그 전에. 한손묶인가? 양손이네. 망고수 꺼지고. 음식. 맞다. 블라디미르. 맞아 맞아. 그놈이야. 이게 얼마냐? 1,900원. 요거를 두 개를 팔면 이거 안 팔리냐? 아 이건 안 팔리네. 그러면 1,900원. 일단 밥 먹어. 밥 얼마인지 보자. 3,500원. 아 이거 아니고. 미쳤네. 제일 비싼 거 5,000원이야 밥이? 아니 뭔 놈의 밥이 이렇게 비싸? 너무 비싸잖아. 싼 거는 39 회복되는 거. 이거 먹는 게 아깝다. 6밖에 차이 안 나는데. 3,800원짜리 먹으면 얼마 남아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화염방사기. 아, 사실 몰라. 쓰고 싶어.
일단 밥 먹을 돈을 만들어야 된다. 3,800원. 개 구려 보이는데 보스전에서 테스트할 수도 없고 이거를 보스전에 테스트하기에는 너무 좀 위험하지 않나? 1페이지 땐 쉽긴 했는데? 지금 바로 보스전이라. 지금 위력이 20밖에 안 돼. 무기 위력이. 공정력 355. 이거 100% 딜 안 나와. Q 써보자고. 바닥이 그냥 붕 터지네. 일단 써보고 안 되면 빨리 바꿔야 된다. 극딜로 바꿔야 된다. 간다. 세갈래로 갔었어야 되나. 세갈래도 어차피 3분의 1이라 그래. 바꿔! 아이씨 너무 많이 달았고요. 아 왜 금방 가? 딜도 안 했는데. 세이브가 낚였는데 딜이 너무 안 들어갔나? 생각보다. 안 돼, 안 돼. 피할 거 피해야 돼. 이건 피해야 돼. 아, 미친. 아. 아까 박달나무가 센 거긴 하구만. 니트 각이야, 이거 안 좋아. 나 한번 무적 있지 않나? 오공봉이 센 거긴 하구만. 그게 20씩 들어갔나? 50씩 들어갔나? 이거를 맞지 마세요. 이거 개 쉬워요. 1? 한방이면 되는데 한두방이면 아우 짠 그걸 맞네. 이거 깨면 그냥 깬건데 다음 보스는. 아 진짜 어? 주나? 어? 어어? 그냥 반정도 됐는데 황금사탕 반상의 50% 10회피 30 돼지 공격력. 다시 장으로 간다. 15 방어력은 좀 별로지만 돼지 공격력 이게 좋은 건가요? 근데 잔상은 그냥 아예 그냥 뽐이던데. 이동속도 50에 야 이동속도 50이니까 돼지로 가자. 돼지로 가. 돼지로. 돼지가 기본적으로 이동속도가 느려지잖아. 돼지로 가. 돼지로. 맨날 기본템만 주고. 이걸로 가자. 이동속도 공격속도만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판사 플러스 범죄자 실루엣 최강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황사가 뭐야? 황사 아이템 한 개당 위력 10 방어력 5 체력 3. 아 이속 빨라지면 세지는 거? 이놈이었나? 현대 속도에 비례 위력을 최대 40까지 획득. 피격시 느려진다.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 위력 그래봤자 40인데요? 이놈은 그냥 기본 근접무기 30이고 원거리 안 쓸거면 최대가 40이야. 최대가 40. 방어력이 20이나 빠지는데? 범죄자랑 황사랑 왜 그런게 있죠? 방어 5 체력 3 무슨 시너지가 있죠? 네? 시너지가 없는데? 뭔 시너지가 있다는거야? 기본 스펙 위력 220 주는 범죄자 실루엣 가즈아.
범인으로 극회피 가자고? 올회피로? 왜? 방어력이 떨어지는데? 회피는 없는데. 회피를 올려야 되는데. 회피 10밖에 없잖아. 그 무기로 녀석들 뚝배기 돌리자. 65. 방어력 봐 씨. 일단 회피 10. 방어를 아예 버리자고. 어차피 황금 선탄이 있으니까. 그러면 본 당집 사관이 직접 실시하겠다. 전체 뒤로 돌아. 황금 사탕이 어차피 방어력 15 빼고 그 다음에 아이템 먹을수록 방어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걸로 찍어야 되는데 신비 찍어야 돼. 신비 찍어야지. 그러면 신비 20 찍으면 이것도 회피 10. 나머지 10포인트로 뭐 가지? 대시 횟수? 대시 무적 없으면 힘든데. 이걸로 그냥 회피 대시 한반 정도만 더 하고, 아니면 위력? 이게 위력을 10개만 찍어도 20일걸? 아니면 그냥 신속 20 하자. 그래, 신속 20은 고정해야 돼. 응? 이거 그냥 20은 고정해야 돼. 무적 회피가 장난 아니야, 이거. 돌진도 4번 되고. 무적이가 장난. 5만 올려도 이득이잖아. 5만 올려도 이득이잖아. 그쵸? 신속은 언제나 꿀이야. 무적 있는 거랑 지금 대시가 4번이면 빨리 갈 수도 있어서 답답하지도 않아. 답답하지도 않아. 대시 공유 30%? 창으로 가야 되네. 창으로 가야 돼. 창 먹어야 돼 이번에. 아이템 그리고 짜잘한 거 다 갖고 있어야 돼. 조그만 걸로다가 자리 안 차지하는 걸로다가. 왜 이렇게 빠르지? 황금 사탕 때문인가? 이 속은 너무나 빠르네. 돌진템 먹어야 돼. 와 이거 1억 올려서 그런가? 어우 데미지는 좋구만. 맘에 들어. 시원시원하구만. 돈 열심히 주세요. 아 너무 빠른데? 너무 빨라. 괜찮을까? 너무나 빠른 것. 너무 움직이기 힘들어. 신발 좀 신어야겠어. 회피, 회피, 위력 올인. 아, 3-4 회피. 너무 조금이잖아. 9까지, 10까지 올려주는데. 그래도 회피를 올려야 되겠지? 매일매일 먹어야 하니까. 너무 조금이다. 아. 가시 중독 언제나 돌다리는 두들겨 보고 건너자. 그래도 회피 가야 돼요. 제발 회피가 잘 뜨길 바라야겠네. 18이야 벌써. 까빔. 회피란 최대 체력으로 가지고. 회피 위력 최대 체력 이렇게. 회피에도 결국에 맞으니까 최대 체력은 있어야 돼. 방어는 절대 올리면 안 된다. 회피 최대 체력 크리 3개 중에 높은 거 밸런스 있게 하나씩 먹어도 된다. 그렇긴 해. 급할 필요 없어. 미늘창 나왔고요. 일단 이걸로 창질하고요. 반지는 지금 돈 없어서 굳이 살 필요는 없고. 와 벌써 데미지가. 창이 확실히 오버밸런스야. 다 도른 거? 음식 좀 패스.
지금 아이템이 또 많으면 많은 만큼 또 세지잖아. 그쵸? 뭐뭐 올라가는 거였지? 이 범인이? 하나 안 갔다고? 엄마야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극심한 손해 볼 뻔했어. 위력이 알아서 오르니까. 그래, 위력 올릴 필요 없나 그러면? 80이야 벌써 위력. 위력 대신 방어가 떨어지고 뭐가 떨어지더라? 체력이 떨어졌나? 방어랑 체력이 떨어졌다. 체력 30. 그래서 체력 올려야 되겠구만. 어? 헉! 최대 체력 20% 혈성 먹거리. 그 나쁘지 않죠 지금. 좋은 선택이에요. 돈 없어요 근데. 매그넘? 3 대시 액션이 뭐야? 탄환 추가? 리볼버. 저거 맥크리 골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카드 팔면 안 돼. 그거 아이템 스택이에요. 피가 점점 주는 것 같아. 그리고 아니다. 먹을 필요가 있나? 어차피 계속 피가 떨어지는데. 최대 일단 아이템을 꽉 채워야 돼. 그 다음에 세팅을 어떻게 봐야지.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 광기 까지 끼면은 너무한데요? 방어력 15에 체력 20도 빠지는데 위력은 50 오르점 150이거든? 너무 아프겠는데 괜찮겠어? 아직 회피 세팅이 안됐는데? 너무 아픈데? 아직 가지마. 완전 죽창맨이네 이거. 평타 40. 볼지만 해도 죽겠는데? 50 됐어요, 피. 광기 끼면 얼마지? 40인가? 너무 아프다, 진짜. 회피 안 되죠? 아직 세팅이 안 됐어. 회피가 돼야 되는데. 원거리 끼자고? 대시 공격력인데? 일단은 원거리 낄까? 그래, 일단은 쇠뇌가 있으니까 일단 쇠뇌로 좀 버티자. 또 회피 세팅 되면 그때 좀 돌진하고 이렇게 세... 저 쏘지 마세요! 저 쏘지 마세요! 죽어, 이씨! 왜 안 죽어? 거리가, 이씨! 지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안 죽어. 죽으라고. 아, 나이스. 죽으란 법은 없어. 그냥 창이 날 것 같아. 세뇌 기다리는 타이밍에 너 위험천만하거든요. 벌써 거의 만피 찼어. 만피가 적어서. 그냥 내가 지나가는 사이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네요. 뭐 아니면 더 간다. 아, 그런 거 맞으면 안 되지. 뭐야 저거 돌아가는 거. 47. 다 돌았고요. 음식 먹으러 가야 됩니다. 최대 체력 급한데. 최대 체력 제발 많이. 나이스. 19 최대 체력. 개 이득 돼버렸고요. 위력 말고 극한의 회피. 아, 5 회피. 너무 아쉽고요. 9 회피까지 뜨지 않았나? 먹어 그래도. 지금 회피도 급해.
그러면 이제 23회피에 가야돼. 어차피 회피 빨리 스택 안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똥만 가기. 보스네요? 이거 이길 수 있나? 지금 어차피 피가 없거든요? 그냥 지금 광기반지 끼고 극딜 갈까요? 방어력 15 빠지는 대신 폭딜 갈까요? 지금 어차피 방어력 61이야 어차피 더 빠질 거 없어. 오히려 10 데미지가 지금 50이 되겠어? 없는 거지 그냥. 카빈이요? 웬 카빈? 카빈을 가자고? 초반 카빈 30빌드 하고 창 그러자. 와라 뒤져라. 아! 죽었어! 왜? 아 왜? 아 돌아가는 것만 맞았잖아. 왜 피 안 돼도 안 돼. 한 번밖에 안 돼. 아 씨. 아이 죽었어! 말이 돼? 아 왜 이렇게 쎄? 방어력이 없어서 그런가? 딜 미쳤는데 아 너무 아프다. 방어력이 없어서 더 많이 달고 그 다음에 회피 한 번밖에 안 돼서 회피 스택이 너무 부족했고요. 이제 못 가요. 황금사탕 없잖아. 있었으면 황금사탕 가는데. 완성되기 전에 끝나버렸다. 좀만 한 번만 더 줘요.